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다들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네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저의 25번째 생일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단 생일 브이앱을 오랜만에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생일 축하해. 엄청난 생일 축하가 오고 있네요. 전 세계에서. 네. 저는 일단은 그 허리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가볍게 좀 걷고, 운동까지는 아직 못하지만, 이게 가볍게 뭔가 좀 걷고,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무리한 거는 조금 아직은 좀 그래서 조금 조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그래도 무리하지 마. 아프지 말자. 괜찮습니다.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니? 한국과 천국. 네. 살이요? 제가 살을 좀 뺀 겁니다, 일부러. 네네. 살을 조금 뺐어요. 일부러 뺀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케이크 먹었냐고요? 네. 오늘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케이크도 먹고, 그리고 멤버들이 어제 밤에 다들 이렇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도 축하해주고 주변 지인분도 많이 축하해주고 팬분들도 많이 축하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생일 보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약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웃을 때 허리 안 아프냐고요? 웃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격하게 웃으면 아파요. 격하게. 근데 뭐 약간 실소나 아니면 뭐 미소 아니면 뭐 그런 가벼운 웃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하고 지냈냐고요? 저는 그냥 계속 집에서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대본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막 다큐멘터리 보고 계속 그랬어요. 생일 선물 받았냐고요? 사실은 생일 선물을 예전에는 좀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생일 선물? 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뒤에 W가 아니고 M 뒤집은 것 같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최근에. 근데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입으신 분들 다들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큰 힘이 되지 못하지만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힘이 되드릴 테니까 네, 힘내시고 힘내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피 안 오냐고요? 예. 네, 지금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 강원도 쪽에 비가 많이 온다고. 스테이 헬티. 아,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냐고. 아,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나중에 축하해주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축하해주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뭐 누가 누군 축하 안 해주고 누군 축하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들 축하해줘가지고 맞죠. 아, 태양이가 올린 영상 봤냐고요? 근데 태양이가 링크를 걸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아, 너무 이렇게 그때도 영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태양이한테 또 갑자기 새벽 감성으로 태양아 고맙다. 너는 정말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아, 생일 셀카 있냐고요? 제가 브이라이브 끝나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네, 저는 충분히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막 되게 전에 비해서 뭔가 약간 생일을 막 이렇게 막 크게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축하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비 오는 것도 좋고 안 오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멤버들이 다 생일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카트라이더 안 해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게임을 잘 안 합니다. 네, 멤버들 다 축하해 주세요. 다행이다, 카트 할까봐. 저는 생크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사실 그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초코 케이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근데 있으면 또 먹어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가끔씩 좀 단 게 땡길 때 그럴 때 그냥 뭐 조각 케이크 같은 거 좀 사서 먹는 편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죠. 아니 이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 질문을 계속 해주는데 내 멤버들이 다 생일 축하해줬고요. 그리고 허리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살은 일부러 뺐고요. 요즘 보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보고 있고요. 영화는 V4 벤데타 봤고요. 그리고 파이트클럽 다시 봤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인턴이랑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다시 봤고요. 다들 그 궁금한 게 생일 일화 딱히 없습니다. 생일 일화 딱히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생일 축하를 가장 먼저 했습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를 먼저 했냐 아니면 아이고 다들 새로운 질문. 계좌번호 뭐냐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요? 살이 일부러 뺐습니다. 태양이 영상 봤어요. 다들 다 웃으시네. 다들 다 웃으셔. 미역국은 멤버들이 선물 물어봤는데 사실 딱히 필요한 거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 가진 게 아니라 사실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없고 그냥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어서 뭔가 사실 딱히 바라는 건 없습니다. 네, 살 빼는 거는요, 살은 일부러 뺐습니다. 아, 케이크 먹었어요. 많이 먹진 않았는데, 조금 먹었어요. 다이어트 비법. 저는 지금은 운동을 격하게 못해서 무조건 식이요법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일단 좀 먹고, 그리고 저녁을 좀 덜 먹고, 저녁 메뉴 추천이요? 저녁 메뉴 추천까지 나오면 거의 질문이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저녁 메뉴는 미역국 드세요. 다들 미역국 피 건강에 좋은 미역국. 네, 운동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보이냐? 됐다. 좀 끊기나요? 아, 안 끊기나. 위에 24시간이죠. 오늘도 2두의 진심이세요. 아, 저는 운동을 좀 많이 안 해서 다 빠졌어요, 다시. 다시 다 빠졌습니다. 아, 진짜. 이게 참. 키우는 건 참 어려운데, 빠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살이 찌는 건 참 순식간인데, 살이 빠지는 거는 참 길, 그렇더라고요. 오, 햇살이 비치네요, 햇살이.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 저의 공차 픽. 저는 일단 커피를 마시고요. 근데 뭔가 약간 좀 달달한 게 먹고 싶다. 그럼 애플 최근에 신메뉴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저는 제일 기본 밀크티. 그냥 타피오카 펄에 들어간 거랑. 그 망고도 맛있던데 저는 뭔가 약간 향이나 맛이 되게 센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그런 망고 스무디 이런 것들은 되게 요구르트, 망고 요구르트 이런 건 되게 맛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맛있죠. 민초 좋아하냐고요? 저 민초 좋아해요. 살이 좀 빠지긴 했구만.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잘 유지만 하면 되는데, 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는 가리는 음식 없습니다. 아, MBTI. 아, MBTI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제가 MBTI를 성격 유형 테스트나 이런 걸 안 믿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I였던 건 기억나요. 다시 하면 안 돼? 거짓말, 의외야. 거짓말을 할 거면 왜 물어보신 거예요? 재윤이는 MBTI 알려주는 것만 40분 걸렸다고. 네, 여러분, 뭔가 약간 I로 시작하는 네 글자 그 알파벳이 되게 많이 올라와 보이는데, 그 뭐야? 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저 기억이 안 나요. 저 MBTI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진짜 안 믿어요. 성격 테스트. 이게 왜냐하면은 성격 테스트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를 맞춰요. 보통은 내가 어떠한 성격인지 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지. 근데 진짜 모르거든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약간 맞춰요. 내 결과에 아, 나 맞아 이런 면이 있어. 모든 면이 다 있는데 맞죠? 여러분, 저는 한 2분 있다가 다시 가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슬슬 해보겠습니다. 데뷔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일 축하를 매년 해주시는데 매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약간 열심히 하는. 고마워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서 고마워요. 안녕!